비트 차트가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네요, 형님들. 지금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관망 중이니까, 비트는 지금 대충 한번 풀어드리면, 뭐, 날봉상은 뭐 며칠, 제가 이번 주까지는 조금 지켜보라고 형님들한테 말씀드렸죠.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고, 방향성이 나오면 그때 따로 코멘트를 해줄 테니까, 그때 좀 대응하고, 이번 주까지는 형님들이 지켜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자리가 횡보할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뭐, 아직까지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은 1시간 체크를 해보면, 전 저점을 깬 상태에서 20일선 저항 맞고 지금 음봉 나오고 있잖아. 꼬리 한번 달았는데 이건 무시하고 지금 요 상태만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좋은 차트로 가려면 형님들이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 우선은 단기 이평선 1시간 봉상 단기 이평선하고 이제 중기 이평선을 먼저 체크를 하고, 요건 장기 이평선이니까 갖다 버리고 이건 나중 일이고, 그쵸? 근데 캔들이 지금 단기 이평선하고 중기 이평선 캔들 밑에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얘가 요런 식으로 횡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21선에 머리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살아달려면 다시 이 자리까지 와야 돼요. 양봉 이렇게 떠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버틸 수 있어. 아, 지금은 형님들이 대응할 자리가 아니에요. 1시간 봉도 지금 별로 안 좋고, 4시간 봉상도 뭐 꼬리 달고 내려오고 뭐 이것저것 했지만, 아직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하방 갈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 만약에라도 형님들이 매수 포인트 타점이 나오면,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이 라인은 지지를 시켜주는 게 당연하고, 이 꼬리 단거 갖다 버리고, 이건 버리고요. 이건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할 건 해야 돼. 이건 무시하고, 지금은 20일선 저항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혹시 안 깨고 얘가 장대 양봉 나오면 그냥 여기서 추세를 더 횡보를 조금 더 연장시키거나 아니면 단기 상방으로 가려고 돌리는 패턴일 수도 있어요. 이런 패턴이 나오면 그때부터 유심히 봐. 눈 빠지도록.